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천하디쌤 두쌤의 눌림목은 내 친구 이 과목이 정말 호응이 좋았고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두쌤의 수업을 매주 딱 한 번만, 한 시간만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아쉬웠던 그 찰나에 이번 주에 이 천하디쌤 두쌤의 수업이 화요일과 수요일 2시간 특별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즘 참 눌림목 종목들, 천하디쌤 두쌤이 소개시켜드리는 눌림목 종목들의 퍼포먼스도 정말 좋거든요. 오늘은 또 관심주 2선까지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수업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telling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많이.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화요일 1교시 바로 천하디쌤 두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두쌤 나와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디쌤. 저는 주디 천하장사입니다. 의라차... 눌림목은 내 친구. 자, 눌림목은 내 친구인데 제가 네. 또 일주일 만에 또 오다 보니까 의라차차 유레카를 외칠 그쵸? 뻔했습니다. 네, 전 구호를 외칠 뻔했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이제 이번 주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연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눌림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눌림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도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하장사님이 계속 장중 라이브도 알려드리고 눌림목 관심주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일주일 동안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갈수록 눌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제 눌림목과 진짜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이해가 쏙쏙 될 수 있게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너무 마이크를 오래 잡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천하장사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로 가지고 쌤으로 하겠습니다. 천하장사 쌤입니다. 네, 오늘 이제 11월 이제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기분 좋게 이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돼서 연말까지 조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 있을 시장 분석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뭐 장중 라이브 방송이나 그다음에 또 방송을 통해서 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아서 또 그런 종목들도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 한 시간 동안 가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드렸던 TV 방송 관심주, 그 온라인 방송 관심주 그 한 6개 정도 종목, 이번 네? 주 4개 종목까지 포함해서 자, 전 종목이 다 상승입니다. 천하장사님의 어떤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이제 좀 바닥 따지고 올라오는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된 이런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회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눌림목 종목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서 이제 소위 물린 종목들도 좀 탈출하시고
그리고 계좌가 좀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순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현재 11월 이제 11월 달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작했죠. 11월 한 달간의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눌림목 리뷰 종목 총 네 종목입니다. 온라인 방송에서 들었던 종목까지 같이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직 그 종목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타점이 유효하기 때문에 총 4개 종목 리뷰를 해드릴 거고 눌림목 예시 종목을 21선, 61선, 뭐 기준선 저희가 다 네. 이번 주에 최근 일주일간 이슈가 됐던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서 네. 공부를 해보고 마지막에 눌림목 내 친구 관심주 오늘 몇 종목인가요? 전화장사님? 오늘 제가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네.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도 사실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네. 앞에 강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쵸, 소개를 못 드렸어요. 네. 한 종목만 말씀드리고 네. 한 종목은 못해서 이제 방송 날. 끝나고 다음날 네.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리뷰 종목들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할 게 오늘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자, 11월 첫째 주 출발은 산뜻했어요. 그 지난주에 예측했던 어떤 시장 분석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차트 네. 보면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여러분들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11월 이제 첫날이 시작됐기 때문에 먼저 좀 기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조금 연말까지 흐름이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구간, 자, 선을 하나 제가 그어드렸습니다. 바로 6월 달에 있었던 바로 저점 구간, 지지 구간. 자, 이 구간을 지금 최근에 돌파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어떻게 저번에 말씀드렸냐면은 좀 글로벌 증시 흐름을 먼저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정확하게 저지점을 고점 돌파하면서 올라올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네. 자, 왜 그렇게 예측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우선 글로벌 증시 흐름을 봤을 때, 자, 첫 번째는 다우 지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천하 장사님. 네. 네. 오케이. 자, 보시면은, 네. 자, 여기가 지금 6월 달에 저점 똑같이 국내 증시랑 똑같은 흐름이고요. 지금 그 부분을 돌파하고 먼저 다우 지수는 먼저 올라갔습니다. 자, 다우는 저점을 이탈했다가 다시 금방 회복을 했다. 그렇죠. 회복을 야, 했고요.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도 역시나 저점 깨졌는데 회복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이 차트를. 자, 6월 달에 저점이었는데 지금 회복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좀 강력하게 하락을 보였던 원인이 바로 이제 유럽이죠. 유럽 한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로스탁이라는 차트인데. 야, 유로스탁. 네. 바로 이 6월 달에 저점 부근을 지금 돌파하고 굉장히 강하게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미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부터 이미 돌파하고 올라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국내 증시만 안 올라가 있었죠. 네. 지난주 수요일 날이 어느 정도 흐름이었죠? 지난주 정도의 흐름이 네, 바로 해주세요. 한 이 정도? 돌파하기 직전. 안 보입니다. 제 사진 때문에. 아, 잠시만요. 그러면 네. 차트를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옮겨 보도록 할게요. 예, 바로 이제 막 돌파하기 직전의 흐름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유럽 해외 증시를 따라갈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결과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돌파했어요 이제. 예, 예측한대로 돌파했어요. 그렇죠.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 또 앞으로 11월뿐만 아니라 연말 증시의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과거가 아니라 10월 달에 좀 하락을 딛고 올라갔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이제 영국의 불안 해소. 예,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최근에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연준의 피봇. 예, 피봇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야, 피봇. 혹시 주디슨 피봇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 농구부 할 때 그쵸, 예. 자주 했던 농구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피벗. 예, 그게 바로 농구의 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을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유지를 하다가 그 부분을 이제 점점 뭐 빅 스텝이나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속도를 약간 조절한다. 즉 속도 조절론이란 부분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최근에 탄력이 많이 붙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 속도 조절론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11월 달에 어쨌든 11월 1일 오늘 상승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국내 증시만 저점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하다가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딱 저 단어, 속도 조절론. 네. 앞으로 이제 돌파는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쵸.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출렁출렁 할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자, 속도 조절론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그렇죠.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제 바로 내일이죠. 내일부터 있을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이미 11월 달에는 자이언트 세레브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12월 달에 자이언트 세레브 가지 않고 뭐 빅스텝이나 베이비스텝처럼 이렇게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FOMC 회의가 결정하고 난 이후에 파월 의장이 막 연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이 과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발언들을 좀 많이 아꼈어요. 예? 근데 아마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분명히 이런 코멘트들이 나올 텐데, 과연 파월 의장이 이런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한 긴축 정책을 펼칠 것인지가 아마 나오는데, 그 자, 흐름이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지금에 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하 장사님이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정돈을 잘 해주셨고, 중요한 건 천하 장사님의 뷰라고 할까요? 천하 장사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천하 장사님의 분석으로는 현재 어떤 기술적인 지표라든지 글로벌 증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네, 우상향 기조,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에 좀 힘이 실릴 거냐, 네, 아니면은 파월 의장이 아직까진 아니다라고 할 건지, 천하 장사님의 어떤 시장에 대한 예측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들을 파월 의장이 좀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아, 인정한다, 인정은. 네, 왜냐하면 최근 또 이제 증시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도 있고, 오늘 비록 해외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먼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들을 파월 의장이 좀 인정을 하면서 시장이 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강한 긴축 정책으로 간다면은 좀 약간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어쨌든 위기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해야겠지만, 천하 장사님의 뷰는 양쪽으로 다 열어놓자, 뭐, 그렇게 보다는 일단은 예측 자체는 그래도 우상향을 할 거다. 네네. 근데 만에 하나 파월 의장이 정말 예상 밖으로, 네, 나는 내 고집을 계속 피울 거야 라고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네,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 그렇죠. 자, 제 차트 보시면서 어떻게 지금 예측하는지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천하장사님께서 차트로 여기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존의 저점이었어요.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이거를 이때 시원하게 깼습니다. 이거는 영국발 악재였죠. 네. 영국발 악재 때문에 저점 그래도 좀 바닥 잦으면서 가겠지 했는데 이탈해버렸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글로벌 증시는 이걸 다시 저점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내 증시도 회복할 거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회복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분석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야, 일단 저점, 여기 그어놓은 그 선 그어놓은 곳이 저점입니다. 그렇죠. 네. 자, 만약에 천하 장사님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이후에 좀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바닥을 좀 이렇게 좀 테스트하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좀 횡보의 느낌으로 갈 걸로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 이런 바닥을 한번 이렇게 이탈할 흐름이 혹시나 이렇게 이 저점까지 나올 가능성도 보시는 건지, 이게 2번이고요. 네. 3번은 자 지어놓고 볼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지금 상승 기조가 나온 것처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서 구름대를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런 흐름으로 좀 보시는 건지, 좀 네, 그런 거는 좀 어떤 쪽으로, 네,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이 코멘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구름대를 충분히 돌파를 하고 이 위에서 오히려 조정하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다음 상승을 노릴 가능성이 많다.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차트를 그대로 멈춰놓고요. 네? 자, 이 답변을 좀 기다렸습니다. 지금 천하 장사님은 오히려 여기서 지금 파월 의장이 속도 조절론을 인정을 하는 순간 이게 시장의 호재로 더 작용을 해가지고, 그쵸, 저 지금 구름대를 돌파해서 지금 저 저점이 아니라 구름대 부근을 지지하면서 상승으로 갈 거다. 그렇죠. 좀 더 센 흐름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속도 조절로 인정하는 순간 조금 더 시장은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파월 의장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한번 출렁이겠지만 어쨌든 저점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주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그 강한 긴축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 지지선을 돌파했던 구간들을 다시 한번 지지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긴축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이 부분은 좀 지지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국에 대한 국채도 얘기해야 되고요. 일본과의 어떤 관계들도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고, 네, 얘기할 게 너무나도 많지만 벌써 시장 얘기만 15분을 했어요. 그래서 왜 천하 장사님과 제가 이렇게 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피디님이 자막을 넣어주시면 우리 오픈 채팅방 쪽집개방에서 시장에 대한 분석도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카메라를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저희가 제시했던 종목들, 눌림목 종목들 네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지난주 방송에서 드렸던 네. 미코. 네. 첫 번째 종목 미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차트를 이제 종목 차트로 바꾸니까 바로 이제 미코가 나옵니다. 자, 미코를 보시면은 우선 유진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제가 한번 오늘 질문을 많이 가야 돼요.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딱 차트를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좀 지지를 보인 것 같습니까? 21선, 61선, 기준선, 구름대. 21선입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핑크색. 예, 핑크색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1선에 지지를 했잖아요. 네. 그럼 바로 매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럼 어떤 포인트를 또 잡아야 돼요? 세 가지 확인해야 되죠. 네. 어떤 포인트죠? 먼저 1번, 차트가 고점이 아니고 저점에 있는지, 그리고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21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지. 네. 정확하게 좀 굉장히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자신 있게 21선 이동평균선 이렇게 하셔갖고 제가 순간 당황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미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이긴 한데 미코는 네. 단순히 21선만 눌린 게 아니라 네 가지 다 눌렸지 않았습니까? 다 눌렸는데 최근에 이제 움직이면서 약간 더 21선의 눌림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딱 정확하게 아실 텐데 원래 저희가 이게 21선, 61선, 기준선, 구름대 모두 다 눌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구간이었죠? 바로 이 구간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정확하게 네 가지 거의 기준을 다 지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점점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21선에 대한 눌림목이 정확히 나왔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면서 네 개 다 눌려 있는데 확실하게 21선을 지금 타고 가면서 이건 21선 눌림목 종목에 좀 부합한다. 그렇죠. 21선이 무기였다. 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코도 어쨌든 추천 이후에 거의 10% 이상 지금 그쵸.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네. 같이 준비했다가 못했어요. 그렇죠. 더 많이 갔어요, 이 종목이.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아바코. 아바코란 종목입니다. 네. 네. 자, 아바코는 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아바코는 저희가 그때 방송에서 준비를 했는데 차마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쪽집게 방에서만 드렸죠. 그렇죠. 바로 이제 저희 쪽집게 과외방에 바로 드렸습니다. 바로 드리고 나서 좀 굉장하게 최근에 좀 종목이 이슈가 되면서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진행을 하면서 네. 종목을 준비한 종목을 다 두 종목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괜히 또 한 종목만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아바코 어떤 자리였죠? 자, 한번 이번에도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유진 학생 한번 딱 차트를 봤을 때 네. 이번에는 좀 어떤 구간에 좀 기준을 잡았나요? 왜냐면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떤 네. 자리였는지 그 말씀드렸던 자리를 해줘야 돼요. 21선인가요? 그렇죠. 이 구간이죠. 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눌림에 말씀드렸고요. 네. 아니, 이제 눌림목에 대해서 네. 오늘은 좀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지난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유진 학생이 딱 네. 보고 나서 21선인가요? 라고 말하는 시간이 3초도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네. 21선이네?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계속 질문, 네. 질문 끝났나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제 또 매수를 해야 되나요? 아, 세 가지 확인해야죠. 그거 그쵸. 이제 기본이죠. 아, 기본적인 네. 거. 자, 그거는 제가 천하장사한테 질문하지 않고 네. 바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줄여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고점이죠. 자, 고점이고 지금 현재 구간은 바로 이 저점 구간이 훨씬 더 밑에 있는 저점 구간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자, 추세를 한번 살짝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거는 최근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네. 말씀드리고 나서 네. 이제 곧 주가가 거의 고점에 와 있는 거지만 네. 제시했을 당시는 아래 있죠. 거의 20%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제시했을 당시의 가격이 바로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이 정도 구간. 자, 그 정도는 고점이 아니었어요. 보여주시죠. 차트 크게 해서. 네. 자, 이 정도는 아직 고점이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급등을 해서 고점권에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정확하게 포인트 21선, 21 이동평균선에서 정확하게 만일에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했다면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눌림목 친구가 그러니까 눌림목 친구가 안 보이면 저희가 못 드리는 거고 그쵸, 보이면 예. 드리는데 오늘 두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방송 중에 말씀 드릴 거고 자, 그리고 눌림목은 내 친구 그 쪽집게방에서만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 방송에서 어제 들었던 종목 두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저희가 그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종가 배팅 종목으로 좀 드렸던 종목인데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성우 하이텍. 네. 오늘 3.08% 올랐네요. 자, 이 종목도 한번 제가 유진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네요. 네. 과연 이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기 네. 때문에 아까랑 좀 다른 부분이라서 네. 혹시나 저희 21선, 61선, 기준선, 구름대 중에서 어떤 부분의 기준에서 공략할 수 있었는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1선. 네. 하나인가요, 그게? 기준선. 두 개요? 구름대. 맞습니다. 네. 맞나요? 네. 세 가지가 다 접목됐던 구간이었어요. 이렇게. 그 구간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좀 눌림목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구간이 동시에 겹친다면 조금 더 강한 지지 구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항상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한번 차트를 줄여서 한번 고점인지 저점인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 고점의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확실히 저점 네. 구간에 있어요. 네. 그리고 한번 차트를 추세를 한번 살짝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를 긋는 이유는 눌림목은 추세 상승 종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쵸? 올라간 종목이 잠깐 눌렸을 때 쉴 때 들어가는 거지 떨어지는 종목은 눌림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구간에서 딱 지금 오늘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뭐 어제 드렸기 때문에 오늘 고점은 한 5% 정도 예, 상승금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유효하다. 자, 그럼 지금 들어가도 네. 돼요? 이 종목 성우 하이텍?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그래도 지금은 왜냐하면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과감하게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눌리면은 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타점은 유효하다. 네. 이 정도까지는 사실 천하장사님 막 1% 2% 저는 이겨. 약간 굉장히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민감한데 네. 어쨌든 지금 부근에서는 성우 하이텍 자체가 원체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급등을 한번 했지만 지금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네. 근데 약간 또 한 1, 2% 조정받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더 정확하게 사는 거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네. 자, 오픈 채팅방 드렸던 나머지 한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마지막 한 종목은 바로 한컴 라이프 케어라는 종목이에요. 한컴 라이프 케어. 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정확하게, 요 구간에서 정확하게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눌림목 공략으로 가능했던 종목이다.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어떤 한 종목과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주지수님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선 첫 번째로 우선 같이 보여주시죠,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종목이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점인데 충분히 저점 구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거의 바닥권에 있어요, 네, 눈으로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추세선을 살짝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는 충분히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 상승 추세. 네,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상승 추세에 좀 접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확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확대해서 보시면은 너무 확대했는데.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미 추세를 돌파하고 한번 상승이 나왔잖아요. 한번 상승이 나왔고 다시 기준선 눌림목에 접근을 했는데, 아 60일과 21선 눌림목에 접근을 했는데 반등을 보이다가 이 21과 61을 과감하게 이탈을 했어요. 한번 이탈했어요. 네, 여기서 바로 이탈을 했습니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탈을 했는데 그 다음 구간에서 다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을 하면서 60일과 21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 잠시만요. 저게 오히려 느릿느릿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급반등으로 올라오면서 네. 내가 지금 이탈할 자리가 아닌데 왜 이탈했지 이런 흐름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랑 유사한 차트를 먼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제가 이것도 종목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한컴 라이프 케어와 비슷한 종목? 네. 바로 지오 엘리멘트라는 종목이에요. 지오 엘리멘트. 네. 지오 엘리멘트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제가 빠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21과 61을 이탈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까지 네. 이탈을 하고 다시 재차 급반등으로 예, 올려놓고. 다시 올려놓고 한 번 더 눌려야 돼. 예, 한 번 더 눌림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바로 60일과 21선의 지지를 보인 다음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컴 라이프 디자인도 그거와 유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한컴 라이프 케어죠? 예, 한컴 네. 라이프 케어도 똑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종가 배팅 종목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은 아직 많이 급등한 게 아니고 어제 드렸고 오늘 1%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한 건 맞죠, 이 정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거 관심주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시는 분들도. 네, 맞습니다. 자, 총 네 종목 드렸습니다. 아, 리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성우 하이텍이나 한컴 라이프 케어는 타점 유효하고
성화혜택은 오늘 그래도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천하장사님은 그래도 아직 1% 정도 오른 한컴 라이프 케어가 네. 조금 더 괜찮다. 네. 그리고 이미 미코와 아바코는 지난주 TV 방송에서 드리고 이미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고. 그쵸? 맞죠? 네, 이미 맞습니다. 했어야 되는 자리고. 네. 자,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눌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대 발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21선 눌림목과 네. 그리고 뭐 기준선 눌림목. 21선 눌림목은 유렉하고 기준선 눌림목은 키달이었죠? 맞습니다. 예. 근데 희한하게 요새 가장 많이 눌리는 종목인데 네. 포착이 되고 있는데 검색기를 저희가 한 번도 안 들었던 게 있죠. 바로 61선입니다. 61선이 너무나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함컨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도 61. 61선이에요. 네. 자, 61선에 대한 종목들, 61선 눌림목 종목이 자동으로 추출될 수 있는 검색기를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저희가 내일 드릴까요? 내일 드리도록 하죠. 자, 네. 내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 지금 중대 발표하고 있을 때는 자막을 넣어주세요.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이곳에서 쪽집게 가외방에서 61선 눌림목 검색기입니다. 아직 저희가 이름도 안 정했어요. 네. 왜냐하면 21선과 기준선을 보다 보니까 61선에 눌린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냥 이거 그냥 만들자.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께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이것까지 있으면은 그 유레카 21선 유레카 그리고 기준선 키다리 61선 눌림목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은 네. 자, 이 검색기까지 다 갖고 계신 거죠. 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저보다는 유진 학생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이 두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천하디센 두쌤과 TV 강의뿐만이 아니라 늘 소통하고 관심주라든지 오늘은 또 61선 검색기도 쪽집게 과외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제공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쌤과 함께 장중뿐만이 아니라 TV방송 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쪽집게 과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무료 라이브 강의도 오직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동접자 수도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자,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전 눌림목에 대한 개념 정리는 물론이고요.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 장중에도 두 쌤이 포착하신 종목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눌림목 검색기 오늘 또 말씀해 주셨죠. 61선 검색기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으셨는데 이 쪽집게 과외방에 입장하신 수강생 분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개를 주신다고 합니다. 또 11월 눌림목 관심주 리스트도 공개하실 예정이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 비밀번호 7979 눌러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11월 11일까지 무료로 교육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입장해 계신 분들과 함께 매일 또 라이브 강의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두쌤의 노하우 모두 전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안내 드렸고 두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디슨 쌤 나와주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20분 정도 남았는데 네. 노란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께는 이제 마지막 무기죠. 그렇죠. 61선 눌림목 검색기를 이제 내일 공개를 해드릴 건데 네. 오늘 이벤트를 하나 갈게요. 61선 눌림목 이 검색기는 저희가 이름을 안 정했어요. 21선은 유레카였고 네. 자, 기준선 눌림목 키다리였는데 61선 눌림목 검색기의 이름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공모전 느낌이네요. 공모전 당첨되신 분들은 커피 쿠폰을 드리는데 그냥 커피가 아니라 약간 세트 개념으로 그 빵과 네, 빵과 이렇게 예. 해가지고 커피도 한 두 잔 이상 있는 걸로 해갖고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선 눌림목 검색기의 이름을 네.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생방송에서 여기 나온 이름 중에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해도? 저도 근데 딱 얘기했을 때 왠지 그거 할 것 같은 느낌이 통했어요. 자, 우리 유진 네. 학생도 이름을 생각해 보시고 만약 유진 학생이 저희가 진짜 편파 판정 안 하고 그 이름이 진짜 괜찮으면 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학생분들 모두 참여하는 거니까요. 네. 자, 참여하는 방법은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 그 위에 돋보기
누르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비밀번호 7979 입력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예시 종목들 보면서 마지막 네. 관심주 두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빠르게 가주세요. 천하 선생님. 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DK락이라는 종목이에요. DK락. 네. DK락은 이게 저희가 장중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시청자분들 이거 눌림목 아니에요? 네, 이런 종목이요. 네, 그렇죠. 좋은 타점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구간에서 혹시 포착됐는지 주짓수는 혹시 한번 보이나요? 잘 보시면 저는 보이는데 네. 저보다는 네. 학생분께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유진 학생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구간에서 그냥 그 손으로 딱 찍어줄 수 있나요? 유진 학생 뒤에 차트가 나오잖아요. 네. 네. 어디 구간인지 손으로 딱 찍어주세요. 네. 여기 거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거... 자신 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자신 있게 해주셔야 돼요. 어디가 눌림목 구간입니까? 네. 여기 아직 지금 유진 학생이 저는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이해가 잘 되시는 줄 알았는데 아! 네. 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 더 주세요. 네네. 네. 조금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요?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 유진 학생이 조금 아니 이제 유진 학생 지금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네. 여기 21선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거기는 아니죠. 지금 저희 눌림목은 급등 위에 눌려야 되는데 네. 그 로켓트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네. 그 자리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네. 올라가는 건 알죠. 올라가는 게 눌려야지. 아 눌려야 되는구나. 눌려야 돼. 네. 눌려야 네. 되잖아. 어디 눌렸지? 알겠습니다. 저기인가? 자, 제가 한번 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두 번 정도가 눌리는 구간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앞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구간, 요 60일선이잖아요. 초록 색깔이. 60일선 눌렸어요. 그리고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 예. 바로 이 구간이 정확하게 60일선에서 정확히 눌렸습니다. 구름대도 받쳐주고 있어요. 자꾸만 디케일하게 60일선을 네. 눌리면서 네. 움직이기 네. 때문에 저 타점에서. 그렇죠. 말씀드린 거고 거기다가 구름대까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리는 확률이 굉장히 좋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61선이기 네. 때문에 아직 검색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그냥 시청자분이 공부하시다가 네. 쪽집게방에서 물어보셨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물어본 네. 이거 61선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 좀 괜찮은 타점인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서 굉장히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좀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종목 말고 한 종목이 더 있어요. 네, 한 종목도 쪽집게 방에서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네, 바로 이제 케어랩스라는 종목이에요. 케어랩스. 네. 케어랩스도 잘 보시면은 이 종목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렇게 앞전에서 이제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21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때 이 꼬리를 길게 달았을 때 이 60일선에 굉장히 근접해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 이거 지금 꼬리 달고 60일선에서 약간 눌림목 받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좀 눌림목 타점이냐고. 그래서 제가 아 60일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이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아마 잡으셔가지고 아마 매매 타점으로 잡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일선에 처음 눌리는 60일선 눌림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두 번, 세 번보다는 더 급등할 확률이 높은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케어랩스 굉장히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종목을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조금 같이 공부했던 종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조금 더 예시 종목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태경 BK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경 BK. 네. 태경 BK는 제가 유진 학생한테 한번 물어봐도 이번에는 좀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쉬운 문제 같아요. 네. 어려운 문제 내주세요. 이건 여기잖아요. 여기. 어디? 여기. 거기요? 아니에요? 거기가 며칠 선이죠, 그게? 아, 요건가? 그게 어떤 눌림목인지 알아요? 60일. 그렇죠, 60일선 눌림목입니다. 여기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네. 3일 동안 거기 부분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진 학생이 보기에 네. 60일선이 지금 전깃줄이라고 하면 전선이라고 하면 참새들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눌리는 거예요. 쭉쭉쭉 올라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계속 자꾸만 올라가 있고 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장대항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네. 자 이해됐죠? 네네. 자 계속 천하 선생님이 네. 진행해 주세요. 이 종목을 먼저 우선 정확하게 60일선에서 눌렸어요. 잘 보시면은 한번 줄여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자 고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추세로 봤을 때도 충분히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이 첫 번째 눌리는 구간. 자, 이건 한번 제가 선을 한번 빠르게 한번 그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 첫 번째 눌리는 60일선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 예.
자, 이 부분은 여러분 항상 좀 기억해 주시고 유진 학생도 자,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첫 번째 눌리는 60일 첫 번째 눌리는 구간은 좀 과감하게 공격할 만한 눌림목 구간이다. 네, 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유진 학생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태경 BK에 대해서 네. 그 전에 케어랩스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네. 케어랩스. 왜 보냐면 지금 이게 매도 타점에 대한 교육이 한 번 더, 지난주 한번 해드렸는데. 그쵸. 자, 케어랩스 제 차트로 볼까요? 피님 제 차트 한번 잡아주세요. 자, 케어랩스가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가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그럼 눌림목 종목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야, 어디서 팔아야 되냐? 매도 어디서 해야 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도는 전고점 자리입니다. 그쵸? 네. 이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전고점 맞고 떨어지거든요. 지금 케어랩스라는 종목도. 네. 그 전고점 부근에 오면, 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눌림목은, 돌파 매매가 아니에요. 물론 눌렸던 종목이 돌파에 더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눌린 종목이 다시 그 고점까지의 최대한 수익은 그 고점까지 수익을 노리는 게 눌림목 매매잖아요. 그렇죠. 케어랩스가 정확하게 어떤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자, 천하 사장님 다음 종목이 있나요? 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꾸 이것도 관심주 공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초조해져가지고. 자, 이게 네. 그 아까 보여드린 뭐지 그 태경 BK랑 좀 비슷한 맥락의 종목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태경 BK랑 좀 모양이 비슷하지 않나요? 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똑같이 아까 태경 BK랑 마찬가지로 지금 60일선에 대한 눌림목 구간에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면은, 자, 확실히 고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걸 딱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은 추세는 돌파한 거죠. 자, 추세를 돌파하고 첫 번째 60일선에 대한 눌림은 확률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좀 차트를 줄여서 보시고 또 추세를 돌파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어떤 눌림목 구간 20일, 60일, 기준선, 구름대에 대한 눌림목을 확인하시고 체크를 하시면은 좀 확률적으로 높다. 예, 이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 학생 오늘 공부한 내용들은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오늘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되는데 목소리가 이해가 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됐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이해가 됐나요?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관심주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네. 천하장사님 그 네. 눌림목 내 친구 종목 오늘도 두 종목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우리 피디님 61선 눌림목 검색기에 대한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올라오지가 않고 있어요. 막 열정적으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뭔가 네. 이게 안 올라와 있어서 지금 잠깐 보면은 힙한맨님이 60선의 생존자 뭐 이렇게 한번 올려주셨어요. 아. 생존자 검색기 뭐 이렇게 올려주는데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하단에 네. 자막을 하나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눌림목은 내 친구 쪽집게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 친구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곳 채팅창에 61선 눌림목 검색기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수선 들어오고 있고요. 천하 60, 60 불타 뭐 이런 생명선 누름이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혹시 그 주디슨이 이런 거 되게 좀 이름을 잘 짓잖아요. 혹시 네. 지금 갑자기 뭐 생각나는 뭐 그런 이름이 혹시 있나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조금 더? 왜냐면 61선은 네. 아껴주고 조금 더, 싶어요? 조금 더 정말 괜찮게 짓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네. 시청자분들이 지어준 이름으로 하고 싶다. 뭔가 눌림목은 내 친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색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 끝나기 전에 한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행해 볼게요. 관심주, 눌림목 내 친구 관심주.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 먼저 눌림목은 내 친구 첫 번째 종목. 자, 여러분들 기대되실 텐데 첫 번째 종목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동국 RNS라는 종목입니다. 동국 RNS. 네. 자, 이게 왜 눌림목 친구인지 알려줘야죠. 자, 우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를 먼저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제가 이 종목을 보는 순간 제가 저번에 드렸던 미코와 상당히 좀 유사하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가요, 주디슨 봤을 때?
미코 종목과 좀 유사하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없나요? 약간 20일선 살짝 이탈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근접해 있고 나머지 지금 다 지지입니다. 60일선 기준선 구름대까지 세 종목이 지지고 그렇죠. 20일선만 살짝 밀려 내려왔는데 약간 뭔가 속임수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 그렇죠. 동국 RNS 우선은 중요한 게 뭐 21선에 대한 부분은 이탈을 했지만 밑에 지금 이 60일선과 바로 기준선과 구름대가 밑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굉장히 좀 강하게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기준의 눌림목에 동시에 겹친 눌림목이다 좀 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종목을 한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봐야 되니까. 고점에 있는 저점에 있는지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셔도 잘 보이실 수 있죠.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니 이제 그거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그만 봐라. 그거 이제 다 아는 얘기다. 저희가 계속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익히셔야 돼요. 그냥 이게 그냥 습관이 돼야 돼요. 고점에 저점에 있는지 봐야 되니까. 선도 이제 긋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막 돌파하는 그냥 너무 긴 흐름이 아니라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여요. 돌파했는지는.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냥 짧은 구간에서 짧은 구간에서 한번 선 거주세요. 이거는 거줘야 돼.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 이런 식으로 걷는 겁니다. 선. 그럼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살짝 눌리는 구간이었지만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고 지금 기준선과 60일선과 구름대가 동시에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눌림목에 적합한 종목이고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드렸던 미코라는 종목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 RNS 첫 번째 눌림목 친구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유진 학생은 지금 막 뭘 적고 계신데 어떤 걸 적고 계신 건가요? 아, 적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콘테스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잠깐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5분 있다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지금 딱 채팅방을 봤는데 눈에 띄는 딱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합격선. 합격선. 눌림목 뭐 끝판왕도 올라오고 있고 지금 한번 볼까? 한번 잠깐만 읽어볼까요? 현재 중간 짓기 한번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너무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또 눈에가 좀 확 띄지 않나요? 합격선. 자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이 올려주고 있는데 60선의 생존자, 누르미 검색기, 생명선, 천하 60, 60 불타 검색기. 아 황혼의 눌림목이라는 검색기도 있어요. 근데 뭐 아직 60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정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황혼이라고 하기에는 자 너무 좀 불기둥 검색기도 있고 니가 가라 검색기도 있는데요. 니가 가라. 자 솔로몬 검색기, 뭐 식스틴 불게임의 육림목 검색기, 60개 주식 검색기, 파랑 검색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간중간 보면서 각각 투표해서 한 종목 뽑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자막은 계속 넣어주시고 불게임의 눌림목 왜 여기서 쪽지게 가해방에 왜 자꾸 자막을 띄워놓냐면 내일 61선 눌림목 검색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주도 여기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 거고 자 들어오셔갖고 눌림목에 대해서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한 종목 더 확인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은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종목은 바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 자 데이터 솔루션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60일선과 바로 20일선과 구름대가 이것도 동시에 지금 밑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살짝 이탈한 감도 있긴 하지만 거의 이거는 지지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60일선 확실히 지지하고 있고. 확실히 지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동국 RNS와 좀 비슷하게 60일선과 뭐 기준선, 구름대가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이제 다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일, 60일, 구름대가 다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림목으로 접근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한번 조건들을 제가 한 번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눈으로 보셨을 때도 종목이 고점에 있지 않고 지금 저점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트로 한번 선도 한번 살짝 그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그러면 이미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 초입 국면에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눌림 구간에 와 있다. 좀 이렇게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은 다음 주에 좋은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종목 눌림목 이번 주 친구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동국 RNS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잠깐 카메라 한번 바꾸선 말씀 마저 드릴게요.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종목은 동국 RNS고, 네. 두 번째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둘 다 확실하게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또 오픈 채팅방에 다시 한번 업로드를 시켜드리고, 네. 아직까지 타점이, 지난 관심주 중에서 아직까지 타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었죠. 아까 어떤 종목이었죠? 한컴 라이프 케어. 한컴 라이프 케어. 네. 한컴 라이프 케어까지 투자 포인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공개되는 60일선 눌림목 검색기의 이름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그 검색기 이름들 한번 좀 마저 볼게요. 자, 불개미 눌림목도 있고요. 속구처 검색기, 설렘선, 뭐 마중물 희망선도 있고요. 뭐 지편전 검색기 되게 많습니다. 네. 뭐 출발선, 청정선, 고고 검색기. 쉬었다가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기대선도 있고요. 999 검색기 이렇게 있는데 네. 천하장사님 천하장사님이 네. 한 종목 좀 일단 유진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유진 학생은 이름 공모했나요? 아니요, 저 아직 안 했어요. 방송 중이어가지고. 혹시 생각나는? 아, 근데 저보다 우리 학생분들이 지금 쪽집게 과외방에 계신 우리 학생분들로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여기서 투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유진 학생 어떤 네. 게 좀 이름이 들어왔나요? 저는 천하장사님 아까 딱 귀에 박혔다는 그게 어떤 거였죠? 합격선. 합격선. 네. 합격선 검색기. 네. 저도 합격선. 합격선 검색기. 네. 주디슨 쌤은 혹시 네, 어떤 네. 거가 귀에 들어오셨나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재치 있는 이름들도 되게 많고 저는 사실은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만든 거라서 불개미 검색기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두 분이 합격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합격선을 좀 당첨시켜드리고 합격 뭐 검색기 그쵸, 이쪽으로 어떻게, 네. 합격선보다 합격 검색기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학원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합격. 학원인데 네. 이제 학원에서 합격했다. 뭔가 합격하는 네, 네. 뭐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0일선 검색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요. 자, 천하장사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선 지금 시장이 조금 반등을 보여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또 눌림목 매매하기에는 참 적합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쪽집게 과외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갖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가 베팅의 명목으로 종목도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또 눌림목에 대해서 배워가시고 또 이제 수익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수요일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연속 방송이고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눌림목 검색기 오늘 드렸던 종목의 어떤 성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다시 한번 또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60일선 검색기 동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네, 오늘도 두 쌤의 수업 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또 정말 또 눌림목 친구들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내일 장중에 또 60일선 검색기도 최초로 공개하신다고 하는데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검색기뿐만 아니라 두 쌤의 장중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해 보셔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하시고 비번은 7979 눌러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 범쌤 강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